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저우리핑은 이 기차역에서 2만 위엔이나 되는 현금을 도둑질을 마쳤었는데, 지금으로 치면 이 평범한 두 부부의 20년 되는 연봉이었었으니 얼마나 큰 금액이겠습니까? 하여 저우리핑은 곧바로 이 짱강이란 놈을 찾아갔다고 합니다. 이놈은 따와이 구역이 바로 곁에 난강 구역이 유명한 건달이었었는데, 이 몸집은 거의 200kg나 되는 엄청난 거구였었고, 할 별명도 러페이, 즉 늙은 비계덩어리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저우리핑은 왜 저웨난한테 보호비를 바치면서 그들을 쓰지 않았던 거였을까요? 네, 이 저우리핑은 마음씨가 아주 착한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. 비록 류원재와 양빈 이 두 무리 조폭들을 해치우고 이 자신이 뒤를 봐주고 있었지만, 필경 그의 눈에는 아직 애들로 보였으니 말입니다. 이제 감옥에서 나온 지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또 사고를 치고 다시 들어가게 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원인은 이 저우리핑이 돈을 도둑질 마친 곳이 기차역이었었는데, 이 하빈이 기차역이 바로 이곳 난강 구역에 있었으니 말입니다. 난강 구역에서 일을 해결하려면 이곳에서 활약하는 조폭 조직인 짱강 같은 놈이 말이 더 서겠죠. 이 자초지종을 다 들은 짱강은 피시 웃으면서 계산을 해주는 거였었는데, 조사장, 나 이 짱강을 찾아오기 아주 잘했어. 이거 난강 구역에서 이만한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멘트는 나 이 짱강 정도가 돼야 있는 게라. 그러니 내 먼저 계산을 좀 해줄게야. 잘 보. 도둑질 당한 게 2만 위엔이라 했지. 이 돈은 무조건 기차역 부근이 도둑놈들을 관리해주는 류완룽이란 놈한테 흘러간 게 분명하오. 하지만 제이프 저우쿵이라고 이러한 도둑놈들은 허탕을 치면 안 된다는 걔네만의 룰이 따로 있다. 이 2만 위엔 중에서 걔네가 아마도 이 적어도 5천 위엔은 남길게요. 그리고 나머지 1만 5천 위엔 중에서 이 내 멘즈 값으로 5천 위엔을 내가 챙기고, 에? 조사자한테 돌아가는 거는 한 만 위엔쯤 되겠지. 그러면 그런 줄 아오? 네, 이놈들은 이렇듯 치사하기 짝이 없는데 여기저기서 다 뜯어내고 이 결국은 절반밖에 안 남든다는 건데, 하지만 어떡합니까? 일전 한 푼도 못 받아내오는 것보다 100배 낫겠죠. 하여 오케이 하고는 이 늙은 비계덩어리를 따라서 그 난강 구역이 기차역으로 척 찾아갔다고 합니다. 이 하얼빈이란 시는 인구 천만이 도시이며 이 중국에서 7번째로 큰 대도시인데, 그 시절에 이러한 도시 기차역이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? 이 기차역이 도둑놈들을 관리하는 대가리 이름은 류완룽이라고 불렀었는데, 도둑이 황제 황팅리 부하의 있었다고 합니다. 이 황팅리에 관해서는 전에 제가 한번 제작을 했었는데, 84년도에 공안에 잡히고 그의 조직은 이 붕괴되었었지만 그 잔당들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었으며 활약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여 이 류완룽 역시 그러한 놈이었었는데, 하지만 이 큰 기차역 부근에서 어떻게 그 도둑놈들이 대가리를 찾아내죠? 저울리핑이 답답해하는데 이 짱강은 피식 웃는데, 이러한 데는 방법이 다 따로 있지. 내가 하는 거 보. 이어 그 주위를 쭉쭉 둘러보더니 한 놈 한테로 이 뚱기적뚱기적 하고 걸어가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,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? 요 사진 한 장 남기시죠. 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보게 되면 이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. 저희가 이쁘게 찍어서 그 사장님이 댁에까지 우편으로 보내주는 서비스까지 다 있습니다. 이 다가오는 놈은 기차역에서 이 관광객들한테 사진을 찍어주는 장사를 하던 놈이었었는데, 하지만 그 시절에 이러한 놈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합니다. 뭐 필름으로 된 사진을 몇 장 찍는 것처럼 하면서 이 주소를 남기고는 돈을 받아내는데, 그리고 사진이 씻겨 나오는 데까지 며칠이 걸리는데, 이제 나오게 되면 집으로 붙여보낸다고 하는데 이건 다 뻥이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놈들은 필름 돈까지 아끼려고 그 찍어준 사진기 안에는 필름도 안 넣은 거라고 하는데, 이 손님이 지갑을 열어서 이 돈을 꺼낼 때 지갑 안을 잘 확인하고는 그 도둑놈들한테 이 정보를 알려줘서 도둑질을 하게 하였다고 합니다. 그 기차역에서 장사를 하는 거의 모든 장사꾼들이 도둑놈들과 똘똘 뭉쳐서 이 관광객들이 돈을 갈취해갔다고 하는데, 하지만 야! 사진이고 나가리고 내 난강 오토바이 수리센터 짱깡이다! 이 흑사회 바닥에서는 러페이, 즉 늙은 비계덩어리로 불리고 있지? 니 날 아니? 예! 그러자 이 짝퉁 사진사는 깜짝 놀랐는데, 아 네네, 이 구역에서 장사를 해먹고 살면서 어떻게 이 형님이 이름을 모르고 살 수 있겠습니까? 그러자 짱강은 또 지무시 우쭐해나면서 얘기하는데, 너네 대가리 류완룽한테 빨리 가서 전해라. 이 어르신이 볼 일이 있어 찾아왔다고. 어?
빨리빨리 행동해라. 짱깡이 두 눈을 부릅뜨자 이놈은. 당장에서 굽신굽신거리며 냅다 달리는 거였었는데 이 짱깡과 저울리핑은 그 사진 촬영 테이블에 척 앉아서는 담배를 꺼내 뻣뻣 피워대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. 이러한 도둑놈들 대가리가 둥지를 튼 곳은 이 보통 사람들한테는 절대적으로 비밀이니까 그들 내부 놈들밖에 모른다고 하는데 이거 한 30분쯤 지나자 이 짝퉁 사진사 놈이 할레발떡거리며 달려오는 거였었는데 자, 짱강 형님, 우리 형님이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. 자, 가시죠 형님. 이어 짱강은 그의 부하 두 명과 쩌울리핑 이렇게 네 명이서 그 도둑놈들이 소굴로 향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이 좁디좁은 오솔길을 이 뱅뱅뱅뱅 이돌아서 한참을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곳이 지형에 대해 진짜로 환하게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이 놈들 소굴에까지 찾아 들어가기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여한 허술한 2층 여관 앞에까지 도착하자 그제야 멈추는데 짱강 어르신, 우리 큰형님이 바로 이곳에 2층에 계십니다. 올라가 보시죠. 알았다 그럼. 이어 그들은 이 올라가는데 말입니다. 네, 그 도둑놈들이 속으로는 이 분위기가 으스스하게 짝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벽이란 벽은 온통 거무튀튀하고 곳곳에는 이 금붕은 핏자국까지 쫙쫙 남아있었다고 합니다. 안에서는 퀴퀴한 기분 나쁜 냄새가 풍겨오는데 갑자기 왕왕 거리는 이 강아지 울부짖음과 이 비명소리가 막 울려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강아지 울부짖음 소리는 그렇게도 처량해 보였다고 하는데 뭐야 지금 뭐하는 거지? 하고 들어가 보니 네, 이 까마잡잡한 건달 4명이서 지금 개 5마리를 잡고 있는 거였다는데 앞에 이미 3마리 개들이 놈들에 의해 죽어 있었고 그 나머지 2마리 개는 이 눈물까지 그렁그렁해서 울부짖는 거였었는데 딱 봐도 이는 조금 뒤에 자신들이 운명을 알아차리고 온 힘을 다해서 반항하는 거였답니다. 하지만 이때 뭐야? 네 뉘기야? 외부인이 아야?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? 이 개를 잡던 한 놈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시카를 부여 잡고는 달려드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저기 잠깐만요. 우리는 아까 이미 사람을 보내서 이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. 이 뒤에 이분은 난강 오토바이 수리소의 늙은 비계 덩어리 짱깡 입지요. 짱깡은 눈 한번 깜빡 안 하고 이 느슨해서 째려보고 있는 한편 쩌울리핑이 급급히 나서서 해결을 하는 거였었는데 이 개를 잡던 네 놈은 말입니다. 다들 거먹거먹고 이 삐쩍 많은 놈들이었었는데 두 눈은 툭 튀어나왔고 이 다들 위통을 확 다 벗어버린 채로 있었다고 하는데 딱 봐도 그냥 망나니처럼 생겼었는데 그 쩌울리핑이 얘기를 듣자 획 돌아서서는 개를 계속해서 잡는 거였답니다. 야야! 빨리빨리 잡아버리자. 오늘 큰 돈이 들어와서 이 큰형님이 간만에 생활 개선을 시켜주는 건데 애들이 저녁에 들어오기 전에 끝내야 하지 않겠니? 어? 이 5마리를 모두 다 개탕으로 만들려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. 예 형님. 그렇게 이 밖에 내놓으면 또 개들을 콱콱 찍어대고 이 대가리를 잘라대고 이 피를 받아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러자 쩌울리핑과 짱깡은 다들 속으로 알아채는데 이놈들이 내 이마 위에는 도둑질했다고 아주 파티를 여는구나 하고요. 하지만 이때 안에서 문이 발쾅 하고 열리면서 요 한 키가 짤막하고 싸늘하게 생긴 눈마가 척 나와보는 거였었는데 제 그 늙은 비계 덩어리요. 역시 소문대도 덩치 장난 아니구만. 들어! 이 짱깡 네 명이 그 제일 안쪽 루마니까지 들어가자 그곳에는 이 5명이 나그네들이 척 앉아있었다고 합니다. 그 중에 네 명은 지금 웅크리고 앉아서 한참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고 뒤에 커다란 의자에는 이 대가리로 돼 보이는 놈이 척 앉아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였었는데 이 대가리 놈이 생김새도 아주 특이했었는데 얼굴이 각각 척척척척 이 선명하게 각이 나 있는 게 거의 정사각형처럼 희한하게 생긴 놈이었다고 합니다. 그놈 모가지에다는 이 두툼한 금목걸이를 딱 끼고 또 오른손에는 이 다섯 손가락에 모두 다 굵직굵직한 금바지들로 쫙 도배를 했었다고 합니다. 이놈은 그 들어온 네 명을 싸늘하게 보면서 능청스럽게 웃는 거였었는데 네 류알룽이요. 거기에 그 뭐랬던가? 늙은 비계 덩어리? 그 호칭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어울리게 달았네. 그래 근데 뭔 볼일인데 쟤 나랑 친하오?
이는 이 짱깡을 멘즈를 잘 안 주는 어투인데 그러자 짱깡은 이 커다란 몸집을 앞으로 척 내밀면서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옛말에 이 집에서는 부모 덕을 보고 밖에서는 친구 덕을 본다고 하지 않았어. 내 짱깡은 이 애 둘러서 말하는 스타일이 아이요. 그러니 내 용건만 간단하게 할게. 내 이 친구가 2만 위엔이 현금을 요 앞에 기차역에서 잃어버렸거든. 다들 힘들게 모은 돈이니까 그냥 돌려줘. 물론 이쪽이 둘도 내 다 아니까 뭐 남길 거 조금 남기고 나머지를. 그러자 잠깐만 이 짱깡이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류완 룽이 말을 끊는 거였었는데 2만 위엔 사창 지금 장난하나? 에? 요즘 장사도 잘 안 돼 죽겠는데 지금 우리 놀려? 그런 돈은 없으니 돌아가. 류완 룽은 뭐 더 이상 들어보지도 않고 손을 휙휙 젓는 거였었는데 아하 왜 이러시나? 류완 룽이 그 태도를 보자 짱깡이 어투로 확 변하는데 이거 하얼빈 기차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모르는 것 같소? 제 류완 룽 밑에 들어간 도둑놈이 아니면 이곳에 얼씬도 못한다며. 만약에 이곳에서 가만 해먹다가 이 잡히기라도 하면 손가락 4개를 자른다면 내 모를 줄 알았소? 그리고 지금 저 문 밖에서 개를 5마리나 잡고 있던데 그게 2만 위에는 낚아챘다고 그런 게 아니면 뭐겠소? 네, 그러면 이 돈은 진짜로 류완 룽이 호주머니에 들어간 거였을까요? 그 짱깡이 말은 정확했었는데 이곳에는 전에 황틴리가 도둑이 황제로 있었을 때 그 실행했던 제도가 고스란히 남겨졌다고 합니다. 만약 허락도 안 맡은 다른 놈들이 이곳에서 가만히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면 그의 손가락 4개를 잘라버린다고 하는데 이는 너 다시 한번 걸리면 사, 즉 죽여버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. 하여 이곳 하얼빈 기차역이 다른 도둑놈들은 얼씬도 하지 못했었고 저울리핑이 2만 위엔 또한 그 류완룽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게 맞았다고 합니다. 하여 지금 문어구에서 개도 잡고 이 저녁에 파티를 열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류완룽아, 내 다 알고 온 게다. 2만 위에는 이 무조건 너한테 들어갈 수밖에 없어. 자, 이러자 내 멘즈를 봐서라도 너가 5천 위에는 남기고 이 나머지는 돌려드려. 그럼 다음번에 네가 주먹을 쓸 일이 있으면 내가 또 나설 수도 있지 않느냐? 이 강호에서 논다는 게 뭐겠니? 다 그렇고 그런 게 아니겠니? 어? 어떠야? 뭐? 하하하하! 그러자 류완룽은 아주 콧방귀를 뀌는 거였답니다. 멘즈? 뭐 개나 소나 다 찾아와서 멘즈 달라고요. 지랄이야 지랄이야. 어? 야야 좋은 말로 할 때 꺼져라 꺼져. 그러자 이 짱깡은 제대로 발끈하는데 이러한 조그만 도둑놈들 주제에 흑사회 형님이 봐주면 고마운 걸 알아야지. 에? 왜? 너네 지금 우리 조폭 건달들과 함 해보겠다는 거야? 함 들까? 사실 이러한 건달놈들은 워낙에 이 도둑놈들을 쓰게도 안 봤다고 합니다. 싼 애들이라면 이 주먹으로 당당하게 먹고 살아야지 뭐 가만히 도둑질을 하냐고. 그러자 말입니다. 류완룽이 얼굴색 또한 확 변하는데 저 밖에 놈들이 너를 형님 해주니까 왜? 이 세상이 다 너 거 같지. 내 한마디만 해주마. 너가 오늘 당당하게 걸어서 저 문을 나가게 되면은 나도 형님이라 불러줄게. 그러자 말입니다. 이 밖에 있던 아까 그 개를 잡던 놈들이 문을 팍팍 하고 차고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그 짱깡이 배를 콱콱콱콱 하고 쑤셔댔다고 하는데 네, 바로 그 개를 잡고 있었던 이 개피가 가득 묻은 칼로 말입니다. 이놈들 감히 이 짱깡이 곁에 두 건달이 이 비수를 뽑으려 하는데 네, 이미 늦었었는데 그 밖에서 이 온몸에 개들이 피로 붉게 물든 놈들이 또 달려 들어오더니 쿡쿡쿡 하고 난도질을 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조울리핑은 그냥 평민인데 언제 이러한 살벌한 장면을 다 봤었겠습니까? 아이고 어르신들 내 아입니다. 나는 그냥 건달이 아니고 그냥 돈을 받으러 왔는데 이제 아이 받아도 됩니다. 네, 하지만 그 조울리핑도 이미 늦었다는데 놈들이 이미 피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 조우 사장이라고 해서 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? 또 그냥 휙휙 하고 칼을 날려서 이 어깨와 왼팔에 두 방을 칼질했다고 하는데 형님들 이제 그만요 오해입니다 오해. 조울리핑 이놈은 이 돈도 못 받고 칼 두 방을 먹은 셈인데 하지만 그 곁에 짱깡이 꼬라지는 더더욱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원래 200kg나 되는 거구다 보니 이 찌를 것도 많아서 대체 몇 방이나 찍혔는지 모르고 이 너부러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어? 너 아까 뭐랬더라? 뭐 도둑놈들은 싼 애도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? 어떻게 아까 그 말을 다시 한번 해봐라. 그러다 짱깡은 씩씩거리면서 비틀비틀거리며 일어났다고 하는데 류완룽아 류완룽
너 감히 겁도 없이 나를 건드려? 너 요대로 딱 기다려라. 내 지금 가서 사람 부를게. 우리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. 네, 짱강이 밖으로 나가려는데 이 개를 잡던 부하놈들은 나를 떡하니 막아서며 이 칼들을 꽉 거머쥐고는 도끼 눈으로 째려보는데, 짱강아, 내 아께 뭘 했니? 어? 너를 이 루망에서 걸어서 못 나간다고 했니? 안 했니? 어째 내 말이 말로 아이 듣기니? 이 류알룽이 친히 척 일어서는 거였었는데, 그리고는 거들먹거리며 흔들흔들거리며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짱강이 명치를 콱 하고 날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후후! 그러다 짱강은 퉁 하고 앞으로 거꾸러지고, 류알룽은 그 짱강이 머리통을 꽉 밟아서 내리누르는 거였었는데, 야! 그 돼지잡이 칼! 이 개를 잡던 놈들한테서 이 칼을 잡아 들고는 그 짱강이 발뒤꿈치 아킬레스건을 쫙 잘라버렸다고 합니다. 으아! 그러자 이 2층 집에서는 이 돼지를 잡는 소리보다 더 우렁우렁 찬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었는데, 하지만 그래도 류알룽은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이놈은 짱강이 또 다른 한쪽 다리를 확 들어 올리는데, 아이고 나 죽네, 짱강이 죽네, 살려줘 살려줘, 류알룽 형님에 내 졌어 내 졌어 형님에, 네, 그 짱강이 빌고 드는 거였었는데, 자, 그러자 류알룽은 이 짜르다 말고 웅크리고 앉아서는 이 시칼로 그 짱강이 피둥피둥한 얼굴에 툭툭 치면서 얘기하는데, 어이 짱강이, 너 이제 이름 바꿔야 되겠다. 야, 어? 깡도 없는 놈이 뭔 이름이 짱강이야. 그 이만 위에는 내가 받은 거 맞다. 그래서 뭐 어쩔 건데, 어? 맨즈, 넌 안 돼 이놈아. 네, 만약에 말입니다, 짱강이 아니라 이 조스나 리정관 같은 큰형님이 찾아갔더라면 어떻겠습니까? 그 류알룽 쪽 애들이 돈을 훔친 게 아니었더라도 이 자기 돈이라도 내놔야겠죠. 원래 맨즈란 거 이런 건데, 그 짱강은 개뿔도 안 되면서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찾아온 거였었는데, 여이 네 놈은 이 도둑놈들에 의해서 수레에다가 밀려서 이 밖에다 내버려졌다고 합니다. 짱강이 웬만큼 무거워야 말이죠. 결국 저울리핑은 또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쩌우엔나는 어떠한 반응을 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